2차 대전, 세계 대전 중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한 어린 군인이 전쟁을 하다가 적군의 그런 총탄에 맞아 죽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 죽어가는 그 군인을 향해서 그 군목이 다가와 그를 안고 손에 안고 기도하며 그에게 유언을 물었습니다. 군목은 군인은 그 군목에게 이런 유언을 했어요. 목사님, 제 어머니께 좀 전해 주세요. 이 아들은요. 고통 없이 아주 기쁘게 죽었다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어린 군인은 무엇이 중요한 것이 생각난 듯 숨을 헐떡이면서 마지막 한 마디를 강곡하게 목사님께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학교 선생님께 이 말을 전해 주세요. 선생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다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편하게 눈을 감게 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군목은 어린 군인의 그 유언을 따라서 그 교회 학교 선생님을 찾아가 그 군인이 남긴 마지막 유언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유언을 들은 여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지금 교회 교사가 아닙니다 교회 학교 교사는 직분이 대단치 않게 생각돼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나, 제자의 유언을 들으며 결심했어요. 다음 주부터 다시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현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들이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큰 친족들에게 어떠한 말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잘 살아야 한다? 행복해야 된다? 경제관에 아주 우애 있게 살아야 된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여러 가지 그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남길 수 있는 말들은 평소에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꼭이 말대로 행해졌으면 하는 그런 말들을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의 그 편지의 그 마지막 부분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처한 상황 가운데 어쩌면 자신은 로마의 황제의 재판을 받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빌립보서는 바로 그의 유언장과 같은 그런 글이었습니다. 이 유언장과 같은 편지의 마지막에 바울이 성도들에게 남긴 말은요 나에게 큰 기쁨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이요 마게도니아의 그첫성즉 마게도니아에서 가장 큰 도시인 빌리뽀에서 자세곡감 장수인 그 루디아에서 온 여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이 처음으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요, 오늘날처럼 목회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본금 전도자가 짧게는 뭐몇 주, 길게는 뭐 2년 정도를 머물다가 다른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행전에 나오는 이 바울의 발자취를 살펴보면요, 빌립보를 떠난 그 바울은요, 암비볼리와 아볼리온이아를 거쳐서 데살로니에가또 베레야, 아덴, 고린도, 겐스레아를 거쳐서 에베소, 로도와 가이샤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아시아에서 계속적으로 이 바울의 사역을 비판했던 그 유대인들이 와서 이 바울을 잡아 결국은 재판에 넘기게 되고 이 재판 재판 가운데 바울은 나는 로마의 시민권이기 때문에 내가 가이사 앞에 내가 가서 재판을 받겠노라 라고 송사를 하는 바람에 그런 로마로 압송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서 드디어 빌리뽀 성도들과의 그 끊어진 소식이 다시 연결된 것입니다. 사도바리 전도 여행 중에 자신과 그 처음 만남을 가졌던 빌리뽀 성도들과 연락이 끊긴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빌리뽀를 떠나서 뭐 대살로니가로 가고 그 위에 여정 가운데 그가 이동했던 이유는 어떤 자신이 복음을 아주 성공적이고 또 교회를 잘 세우고 아주 편안한 가운데 그 복음의 사역을 마무리 짓고 다른 도시를 떠난 것이 아니라 복음 사역을 하는데 그를 방해하는 그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그 공격과 그 도시의 그 핍박으로 인해서 계속 쫓기면서 그가 도시에 있어 도시로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었어요. 당시에는요, 오늘날처럼 뭐 이메일이나 전화 같은 그런 아주 뭐 체계화된 그런 통신 수단이 없었,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신의 그 소식을 전하거나 어떤 물품을 전하려면 사람을 통해 보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빌리보 성도들은요, 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데살로니가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아주 그 교회에서 신실한 한 사람을 뽑아서 뭐 헌금이나 또한 물품들 그리고 자신들의 소식을 담은 그 편지를 그 사람을 통해서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을 통해서 헌금이나 물품의 편지를 보냈더니 그 도시에서 바울을 찾아보더니 바울은 이미 핍박을 피해서 다른 도시로 떠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요? 결국 바울을, 바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사람을 보내봤자. 그것이 이제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자 더 이상 보낼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다는 라 그런 소식이 빌리뽀 교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 빌리뽀 성도들은요 그 교회에서 가장 신실한 일꾼인 에바브로 디도를 뽑아서 그에게 자신들의 소식과 사도 바울에게 보낼 그 헌금과 또 그가 필요한 그 물품들을 보내서 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요, 그 빌립보 성도들과 다시 한번 그 소식을 서로 접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너무나도 기쁘다는 자신의 마음을 담긴 그 편지와 또 성도들이 자신을 돕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던 그들에 대해서 자신이 이해한다는 이심을 이해심과 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전과 동일한 도움을 준 것에 대한 그 감사를 감사를 마음을 편지에 담아서 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 이 유언장과 같은 이 편지에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나온 시간 동안 자신이 주 안에서 거하면서 주님의 그 사육을 하면서 자신에게 채워진 그 기쁨들이 있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을 가득 채운 그큰 기쁨들을 나누면서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에 동일한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에게는요. 마음에 채워지는 기쁨이 있었어요.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먼저 바울은요. 자신이 얻은 기쁨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받은 그 물질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해요. 왜냐면요. 사도 바울을 잘 모르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아니 뭐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감옥에 있다 보니까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입지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아니 누군가 돈을 줘서 그 돈을 받으니까 너무 좋아했을 거 아니야. 아이고 뭐 바울도 다똑같지뭐별수 있겠어. 라는 그런 생각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할수 있는 이 오해를 막기 위해서요. 바울은요. 이 편지 가운데 내가 궁핍했어도 아니고, 내가 가난했어도 아니고, 내가 바라는 뭐 어떠한 것이 있어서도 아니라고 이 편지에서 자신의 그 생각을 밝히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사도 바울은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스스로 자족하는 것또 만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었어요. 여기서 말한 자족이라고 번역한 그 헬라어는요. 당시 헬라의 그 스토아 그런 철학자들이 따랐던 신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의 그 힘으로 자신이 겪고, 있고 in, 겪고 있는 그 상황을 환경을 극복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고 믿고 가르키고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윌리엄 제임스 같은 그런 철학자들이.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까지도 바뀐다고 말하는 그 주장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이 말하는 이 자족이라는 것과 바로 스토어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 자족이 같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이, 세상 철학자들이 말하는 이 자족이라는 것은요. 나라는 누구요? 나라는 중심에서부터 그게 시작되지만 바울이 말한 자족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그 자족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것에서 그것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과 바로 바울이 말하는 자족,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그 자족은 분명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무슨 뜻입니까? 나는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도 나는 만족하며 기뻐했습니다 라고 이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눈여겨볼 것은요 바로 배움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의 본문에서 두 번씩이나 이 배움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먼저 첫 번째는 11절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12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원어상으로 보면 11절에 나오는 배움과 12절에 나오는 배움은요, 다른 단어, 다른 뜻이라는 것이죠. 11절에 나오는 배움은요, 일상적 우리가 행동이나 뭐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습득한 그런 배움을 이야기를 하고 12절에서 말한 배움이라는 것은 어떤 그 성스러운 비밀이나 비법을 누군가에게 배우고 전수받은 것을 의미를 한다는 거예요. 바로 바울이 가진 배움은요. 이 세상이 아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직접 가르쳐 주고 전수해 주신 그 배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그 철학자들의 그 주장처럼 우리의 내면은 환경에 지배되지 못한다. 그러니 마음을 수행하고 굳게 서도록 하자라는 그 신념을 가지고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또한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진 질문은 뭐냐면 과연 그들이 말하는 그 만족 가운데는 진정한 기쁨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신 스스로가 체면을 걸고 자신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그래 내가 이 상황 가운데도 웃자 그러면서 하하하하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웃음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냐라는 그 퀘스천이 제 마음 가운데 든다라는 거예요 1998년도에 한국의 god라는 남성 그룹이 발표한 어머니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 가사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하는 외식 몇번한적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웠어. 맛있는 것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은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자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자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자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너무나 아프고, 하지만 다시 웃고, 투정하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 없는 듯다 털어서 아들에게 자장면을 사주시면서, 아들이 자장면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자신은 자장면이 싫다고 말씀하시며, 아이 아들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 저는요, 이런 어머니는 가진 것이 없어도. 아들이 자장면을 맛있게 먹는 것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크게 기뻐하며 행복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는 아들을 너무 사랑하기에. 그런데 바울에게는요. 더큰 사랑의 기쁨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였습니다 자순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제사여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이 사도바울에게 있었어요 사도바울은요 자신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던 후에는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만 매를 다섯 번 맞았을 때도 세번 몽둥이로 맞았을 때도 사람들이 도, 던지는 그 돌에 죽을 뻔했을 때도 세 번이나 파선하고 반나 하루를 꽃밭 바다에 헤맸을 때도 여러분, 강과 광야와 바다의 위협을 맞고, 강도와 동족과 이방인과 도시와 이방인들의 위험을 당했을 때도 잠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추위에 떨었을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랑하신 자신이 사랑하는 바로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 때문에 이런 아픔을 겪으셨겠지. 예수님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당하셨지라는 그런 생각이요. 이런 생각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슬픔보다는 감사와 기도가 그를 휘감게 되었고, 고난 중에서도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만족함이 바로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고요. 이브리스 4장 16절의 말씀처럼 모든 일에 자신과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겪는 모든 상황계에서 이길 비결을 자신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삶을 통해 배우고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해 배운 것으로 인해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동일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에게는요 사역에 함께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 하였도다 사도 바울은요 빌리보 성도들이 헌금을 보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신은요 스스로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있다라고 말한 다음에 아울러서 빼먹지 않고 성도들이 보내준 것이 자신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라는 것에 대한 그 감사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성도들에게 전하는 이 감사의 표현을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죠? 내 네,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괴로움이라는 것은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는 그런 말씀처럼요.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에게 보낸 물질을 통해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동역에 대해서 바울은 18절 후반부에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성도들이 바울의 사역을 위하여 주는 것은 곧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또 이전에도 빌리포스 2장 17절에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 생명의 피를 제사 술처럼 따라 붓는다고 해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이 보내준 헌금과 물품을 제사 재물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이 로마의 이 감옥에서 순교를 해, 한다면 자신의 그 피가 마치 재물 위에 붙는 포도주가 포도로 비유하고. 그 재물에 타는 그 기름의 향과 자신의 피로 태운 그 포도주에서 나는 그 향기로운 그 향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전제의 제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복음을 위해 사도 바울과 성도들이 각자 드리는 것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는 누가 예배를 드립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만 예배를 드립니까? 찬양을 하는 찬양팀들만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역할은 달라요 저는 말씀에 대한 역할이 있어요 찬양팀은 찬양에 대한 역할이 있어요 헌금위원들은 헌금에 대한 역할이 있어요 새가족들은 새가족에 대한 역할이 있어요 점심 식사를 준비하시면 점심 애찬을 준비하는 그 역할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 예배 가운데 각자 하는 일이 달라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 예배가 될까요? 아주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이러한 기쁨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처음부터 변함없이 헌신하며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14절에서요. 잘 하였다라고 칭찬하고요. 17절에서는요. 이 모든 것들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열매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봄에 는 15절과 16절을 보면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바울을 도왔는지 알수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빌리포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보금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를 떠날 때에 죽어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있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리포 성도들은요 바울이 자신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준그 선생님과 같은 그 분이기 때문에 인정상 한 번만 도와준 것이 아니었어요. 항상 그들의 관심은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들의 관심은요. 이 바울 선생님이 하는 그 사역 가운데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소식을 전에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그 봉변을 당하여서 힘들 때는요. 한 번뿐만 아니라 그 필요가 있을 때 더욱 더 헌금을 모고 으 물품을 모아서 이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비닐포 성도들은요, 바울의 아주 신실한 동역자로서 함께 복음의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흑인 여자 성악가 마리안 앤더슨이라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번은 1925년 28살의 나이로 뉴욕 필하모니 주최 신인 콩쿠르에서 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1등에 합격하였고, 1935년에는 흑인 최초로 자이즈 브루크 음악제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공연을 본그 거장 지휘자 아로트로 토르카니는 그녀를 가르쳐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목소리다라는 그 극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평소에 나보다는 우리라는 그런 말을 자주 썼다고 해요. 그래서 그녀의 말을 유심있게 듣던 어떤 사람이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오래 살다 살면 살수록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노래 한 곡을 부를 때도 작곡가가 있어야 하고 피아노 제조업자가 있어야 하고 반주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 속에 나는 작은 협력자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의 사역이 자기 혼자가 아닌 바로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복음의 사역을 할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못해도 그 주님 안에서 주님 의 동역자로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다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저도요. 이 라이프 교회 와서 여러분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기뻐요. 예배를 이렇게 함께 드릴 수 있는 것 금요 기도일 때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새벽 기도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 교회를 섬기는 데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훈련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수 있는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도 기쁨입니다 그런데 더 욕심을 내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요 우리가 매일 드리는 그 주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금요, 그런 기도의 가운데, 또한 새벽 기도 가운데, 커피브레 이크 가운데, 제자 훈련 가운데, 또한 우리 봉사역 가운데, 봉사일 가운데, 또한 난민 어린이를 돕는 그런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런 전도사역 가운데, 좀더더 더 많은 분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 수양의 가운데,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면서. 주님 의 뜻을 발견하면서 주님께 나갔으면 아 하는 그런 욕심이 저에게 있습니다. 주를 위해 사역에 여러분 함께하는 기쁨 그 기쁨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19절에서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거, 신으로 모시길 거부했던 이 빌리뽀 성도들은요, 제대로 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대로 된 일을 할수 없으니까 당연히 그들의 삶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그들이 세상에서는 물질적으로 가난하였지만, 주 안에서는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풍성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요, 바울은요, 그들이 자신의 필요를 채워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그들이 자신의 필요를 채워 준 것보다 더 풍성하게 갚아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바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 즉 하늘의 그 풍성함으로 그들을 채워 주기를 간절히 바랬다는 거예요. 미국에 오래 살면 느끼는 바가 좀 다르지만요. 이 이민자의 그 삶은 참으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삶 자체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어떨 때는요,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나도 우리 삶 가운데는 많,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요, 우리가 주인께 나하고 주님 앞 안에 거할 때에, 우리들 사도바울처럼 우리가 가난할 때나, 우리가 부할 때나, 우리들이 배부를 때나, 우리가 배고플 때나, 언제나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도 힘드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도 고단해서 지쳐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른 거 찾지 마시고요. 주님께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하신 그 하나님의 그 평강을 맛보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이 가지신 그풍성함 대로 우리 모두 쓸 것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겠어요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주님께서 날마다 채우시는 그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